네, 날씨가 이제 춥다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요. 디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도던데요, 뭐. 그러니까. 네. 아침 기온 1도. 살얼음도 얼었고. 네. 4도 막 이래가지고 어저께 두꺼운 그 조끼를 이제 드디어 입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러다가 또 몇 주 있으면 바로 이제 롱패딩 바로 꺼내겠죠, 이제. 그렇죠. 네. 이게 얼마 전에 야 이거 뭐. 올해 얼마나 추우려고 이렇게 덥냐 이러면서 그 여름을 괴로워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그때 예상은 했습니다만 예. 정말 예상 이상으로 더 빨리 찾아오는 추위에 당혹감을 금할 길이 없네요. 지금 거의 한 여름 3개월을 홀랑 벗고 있었다가 예. 껴 입으려 그러니까 거시기 하네요. 그렇죠. 그 지금 저 벌써 온수매트 벌써 꺼내서 가동 중이거든요. 야, 그렇죠. 네. 온수매트 괜찮죠. 아주 좋습니다. 온수매트 지금. 네. 요새 드는 생각은 와 이런 기후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지?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네.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든 우리 그 여름나기 겨울나기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어찌됐던 간에 최적의 생존 방안을 찾아보는 걸로 네. 네. 그렇게 셋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텐션으로는 이거 계절 못 보네요. 계절 못 보네요. 네.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살벌한 지역에서 사는지 그렇죠. 올해는 진짜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아직은 그래도 반팔 모드로 계속 유지 중이신데 예. 네. 뭐 긴팔도 있습니다. 뭐 예.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예. 감기 걸리지 마시고 예. 네. 이렇게 겨울로 이 환절기 잘 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도 다들 이제 슬슬 월동장비 꺼내시고요. 이게 뭐 하루면 하루가 다르게 진짜 막 확확확 날씨가 바뀌니까 그냥 대청소하는 김에 미리미리 꺼내놓으시면 네, 며칠 안에 반드시 좋습니다. 가동하게 되실 네,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맥펜의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포페로 모델을 해볼 건데요. 지금 맥펜 이 플레이어 시리즈가 난리가 났어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좋은 평점이 나오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판매량이 예. 뭐 벌써 지금 막 물량이 쭉쭉 빠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텔레캐스터 저희가 이번에 새로 나온 플레이 시리즈 거의 다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텔레를 아직 빈칸을 좀 많이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스트라토캐스터에서부터 한번 기존의 성적을 살펴보자면 펜타 멕시코 그냥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기본 모델이 9.0을 받았고요. 아하. 스트라토캐스터 포페로 모델 9.0. 네 그리고 HSS 모델 9.0. 그리고 HSS 포페로 모델이 9.5. 이거 뭐 정말 어떤 하나의 라인이 이 정도까지 점수를 몰아서 무조건 9점대로만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라인 거의 지금까지 찾아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어려운 걸 이 맥펜 플레이어 시리즈가 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다소 아쉬웠던 게 텔레란 말이죠. 텔레가 자, 네. 좀 날랐어요. 그렇습니다. 맥펜 그 플레이어 기본 텔레가 8.5, 8.0. 휴, 다행이고요. 네. 네,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기죠. 네, 맥펜만 나오면 네. 겁나요. 네. 그렇습니다. 험버커 험험 모델 포페로가 9.0. 이거 어쩔 수 없었죠. 어쩔 수 없었죠. 네, 텔레에서도 포페로가 초강세 이렇게 네. 나왔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포페로 모델이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초강세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기 지난 시간과 비교를 해봤을 때 험험 모델이 9.0을 받았었는데 이번 텔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험험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기본형의 텔레 픽업을 가지고 포페로가 과연 어떠한 매력 포인트를 발산을 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업 모델 이거 기대하시는 분들 이거 많아요. 이거 뭐 거의 완전히 이거 레코딩용 세션 기타로 나온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험싱엄 이걸 준비해놨기 때문에 네. 네. 아주 놀라운 네. 새로운 세계관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또 1펜으로 넘어갑니다. 1펜으로 넘어가서 스트라이퍼 모델 네. 트레디셔널 50th 스트라토캐스터 스트라이퍼 모델을 하고요. 그 다음번에는 네, 우리 스캔달의 네. 마미 그리고 하루나 네, 각각 시그니처 모델들을 이번에 훑어볼 계획입니다. 지금 이번에 아주 다양한 그냥 뭐 스타일과 다양한 국적의 팬더 잔치가 열렸네요. 네 오늘 첫 시간 텔레캐스터 포페로 모델 제원 살펴보겠습니다. 122만 4천원의 가격에 할인 적용된 가격 97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그리고 전장은 98cm
그리고 두께가 45 플러스 2mm인데 45 약간 못 돼요. 45 네. 약간 못 됩니다. 44.8 네, 12 플랜티 뚤레가 74mm고요. 그리고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은 포페로고요. 따당. 네, 그리고 지판 공률이 9.5인치 241mm입니다. 그리고 넥은 돌아가서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에 세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에는 스탠다드 캐스트 쉘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이 네, 적용이 되어 있네요.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신세틱 본넛에 42mm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은 22 미디엄 전부 프렛. 하나 더 있죠? 픽업이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텔레 싱글 코일 마그넷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컨트롤은 원 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6세드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벤트 스틸 세드입니다. 자, 쭉 살펴봤고요. 무게 바로 달아볼게요. 무게를 제가 3.55kg 썼어요. 3.50. 50. 이게 꽤 무겁거든요. 아니, 무거운 게 아니라 뭐라 스탠다드예요. 근데 그거보단 조금 무겁지 않나? 뭐 요새는 선생님이 맞다 맞는 겁니다. 역시 60. 선생님이 맞죠. 60이네, 60. 네. 네. 선생님이 맞다 맞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무게 승률 1위를 달리고 계신데 예. 제가 아무리 캐스팅 버트라고 해도 아예 하파도 못 이기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 우승하시지 않을까. 네, 3.60이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이렇게 이거 되게 좋네요. 지금 트윈 리볼브가 좋은 건지 기타가 좋은 건지. 네, 기타가 정말 하이가 땡땡하게 치고 네. 올라오는 사운드가 굉장히 좋네요. 멋을 좀 아니 이거 소리 정말 좋네요. 멋을 좀 부려볼게요. 아, 이 나이 좋다. 예, 마샬 클린. 아, 좋은데? 아, 이게 좋아요. 이게 좋은데? 이제 지금은 이제 크런치 박스. 좋았습니다만 싱글이 훨씬 더 제 취향이네요. 예. 멋있습니다 이거 사운드요. 좋다. 마샬 그냥 날 마샬 게. 그 빈티지한 어떤 텔레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네. 네. 빈티지한 텔레의 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유저 친화적인 이 플레이어 시리즈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그 빈칸을 부담스럽지 않은 사운드로 딱 덧대주면서 네. 아주 빈티지한 매력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는데 부담이 없는 가장 좋은 접점을 찾아놓은 것 같은 정말 좋은 사운드가 납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런 빈티지한 성향의 팬더의 정체성을 좋아하지만 그런 걸 칠 때 너무 땡땡거리는 거가 부담스러워서 듣기는 좋지만 내가 치긴 싫어하셨던 분들에게 되게 좋은 네, 선택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기가 막힌데요? 네. 진짜 좋은데요? 좋아요. 저는 솔직히 험버커보다 이게 더 제 취향입니다. 이게 더 팍 튀어나오는 네. 게
사실 이번 맥펜 플레이어 시리즈의 키워드는 포페로예요. 제가 봤을 때 포페로 같아요? 포페로가 정말 잘 어울리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이 라인들이 좋네. 네, 저는 이런 텔레캐스터의 좀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감성은 이 포페로 모델이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진한 톤에서 나오는 어떤 그 모던한 형태의 감성은 그 HH 모델에서 네, 충분히 잡아줬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아무래도 이게 기본 포페로 모델보다, 아니 기본 텔레 모델보다 포페로가 들어간 모델이 확실히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 포페로를 추천해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예, 예, 네, 예. 포페로 모델 중에 험험이나 싱글 중에 골리시라 이렇게 오케이, 얘기를 오케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그 톤에. 그래서 오늘 가구를 사왔는데 쐐기를 적절히 박아서 아,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가구. 네, 흔들리지 않는 네, 우리 가구. 예. 알겠습니다. 보통 텔레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 거의 뭐 경첩이 떨어져 나가기 직전에 싸웠는데 네. 이건 뭐 아주 뭐 그냥 정말 튼튼하네요. 네, 나는 듣긴 좋았지만 치긴 싫었던 소리 이제 직접 치세요. 이게 칠 때 참 난감하죠, 텔레가. 네, 그렇죠. 이걸 내가 이걸 왜 치고 앉아?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로 이걸 쳐야 되나 봐요. 네, 그렇죠. 이걸 누가 잘 치는 사람이 치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저걸 저렇게 칠까? 정말 참을성이 대단한 양반이다 이러면서 감상을 하게 되는데 직접 치기는 어렵고요. 네, 어렵습니다. 네, 이거라면 그 감성을 스스로 그대로. 네.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맥펜의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포페로 모델 보셨고요. 점수 이거 뭐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망한 것 같은데 진짜 와. 자, 몇 대? 몇? 9.0? 9.0? 네. 9.5까지도 바꿀까요? 아, 이거를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막판에 이걸 여기다 걸어놔야 되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좀 점수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HSH 9.5 나올 것 같아. 아니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네. 그리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기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든지 간에 일단 9점을... 색깔이 겁나 멋있는데. 네, 그렇죠. 9점이 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러분들 요새 저희가 썸네일 계속 약반 썸네일이라고 다들 많이들 얘기하고 계신데 네, 좀 무섭다는 의견들도 좀 네, 있어요. 또, 얼굴이 뭐, 허옇게 떠가지고 네. 이렇게 그래서 뭐 허다 보면은 뭐 네. 뭐 나중에는 부드럽게 되겠지라고 써주신 분도 있는데 안 되네요 이게 참. 예,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이상하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뭐 열심히 요새 변경되고 있는 포맷들 여러분들이 즐겁게 계속해서 시청하실 수 있게 네, 잘 정리정돈해서 곧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 이제 좀 약간 안 좋아.